올 초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주식시장에는 그야말로 공모주 투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증권사들도 앞다퉈 묻지마 고객 모시기에 힘을 줬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점차 무료 청약 증권사가 사라지고 청약 문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달부터, NH투자증권은 다음 달부터 온라인 공모주 청약에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대형 증권사 중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곳은 키움증권 한 곳만 남았습니다. 수익 구조가 되게 많을 텐데 뭐 합리적으로 봐도 2,000원이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공모주 청약하는 것만으로도 증권사에서 돈을 꽤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수수료를 떼간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 여기에 균등 배분 청약에 참여 가능한 최소 주문 수량을 20주 이상으로 높이는 곳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라는 증권업계의 암묵적인 룰이 깨져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증거금이 필요해졌습니다. 너무 이걸 낮춰버리면은 그 단위 자체가 촘촘해져 버리니까 청약을 복잡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청약을 하고 배정을 한다거나 환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더 편하죠. 공모주 청약 증가로 운용 비용이 늘고 전산 마비 가능성도 커져서 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이제 고객을 대거 확보하고 나니 국내 공모주 시장을 키우는 데 기여한 무료 10주 청약에서 후퇴해 결국 투자자를 가려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